이사생도 노하우 집 어디 있습니까? 네? 노하우 집. 지금 오민아 형도 여기 건물대학 있지 않습니까? 사용했던 책. 하루에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차를 따서 확실히 있습니다. 방으로 들어옵니다. 예. 네. 유격할 준비 다 하셨습니까? 이사생도 내일 유격 물품 뭐뭐 챙겨야 됩니까? 이거 뭐라고? 이거 목포입니다. 목포? 목포. 목포. 이게 맞습니다. 목포. 이건 CS복. 아, CS복. 전투화 하나. 전투화. 이런 모양 말입니다. 훈련 받을 때 끼는 장갑입니다. 수건도 두 개 챙겨야 합니다. 이게 총기 손질 도구입니다. 이사생도 엄청 잘합니다, 지금. CS복. 하고 몹시 하고 양말 수건 총 닦는 거랑 건투와 다 챙겼습니까?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 같다고라고 하지 않습니다. 다시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다. 예, 정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충성! 충성! 129 생활관 저녁 좀 끝! 위치로! 위치로! 쉬어! 이사생도 너무 웃겼습니다. 네, 저요? 아, 나도 진짜, 나도 계속 너무 웃겼어. 약발이야! 아, 몰라요. 전투화랑 총기 닦는 거. 아, 근데 잘했습니다. 진짜. 저 진짜. 좋았습니다. 나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. 처음이라 더욱 긴장됐던 첫 번째 점호가 끝이 났습니다. 지금 두 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. 저도 행복합니다. 지금 너무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. 그래도 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. 혹시 유격할 거 잘 때 어디서 자는지 압니까? 저도 한 번도 경험 안 해봐서.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마 텐트에서는 못 잘 거고 그런 거고. 영천이 전국에서 제일 덥습니다.